동기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 친구들이랑도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참 많았고요. 학교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활동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졸업을 앞뒀는데요. 졸업을 앞둔 소감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고 너무 놀고 싶었지만 막상 졸업을 하려니까 학교가 아쉽고 그러네요. 네, 졸업하기 싫습니다. 저희 스트릿 댄스 동공의 장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지만 나중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정말 재밌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은 그 체육대회의 묘미를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 발표회, 정기 발표회를 하는데요. 그걸 준비하면서 후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기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장르를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안 하는 전공의 장르들을 많이 배움으로써 되게 많은 폭이 넓게 춤을 출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원예술 실용학교 화이팅!